자, 이 시각 VIP 코너는 시장의 그루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시는 센터장님들께 네. 어떤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냐라고 네. 여쭤봤더니 서철수 연구원님에게 그래서 화찬, 오셨습니다. 화찬이십니다. 네. 엄청 바쁜 시간이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저희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환유가 금리,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장님께서도 네. 관련 이슈가 시장에 큰 굴곡을 만들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2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불거질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 한 3개월 동안 금리 때문에 시장이 조금 고생을 조금 했죠. 네. 특히 성장주들이.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인플레,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동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 재정 정책이 이례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림 지금 미국 정부 부채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미국의 재정 적자 말하자면 그걸 이제 계속 쌓아온 정부 부채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 1이죠. 왼쪽에 나온 그림 1인데 네. 사실은 지난 2차 대전 때를 뛰어넘을 정도로 미국의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는 바로 재정 건전화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 부채를 늘려 나갈 것으로 현재 미국의 CBO,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네.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이 네. 역대급이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본원 통화를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M2라고 흔히 얘기하는 총통화입니다. 그런데 그 총통화가 완전히 용솟음을 치고 있죠. 네. 지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비교해 보세요. 2008년, 2009년 그렇죠. 예. 그때 돈을 많이 푼다고 풀었는데 예. 사실은 일반 은행들에 잠겨 있고 금융권에 잠겨 있고 민간으로 풀려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화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검정색 선이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 비교하면 4배, 5배 정도 많을 수준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즉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이런 통화론자의 걱정들. 그리고 방금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처럼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양을 이토록 세게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초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케인즈안의 시각들. 이 두 가지 양측 측면에서 전부 다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 너무나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네. 채권시장은 당연히 그거를 채권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이런 인플레를 걱정했기 때문에 최근 한 3개월, 기존 6개월 정도 네. 금리를 선반영하면서 올라온 것이죠.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일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만 하더라도 0.9% 미국 금리가, 네. 10년 금리가. 근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1.7%대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또 그런 경우에 주가가 힘들지 않습니다. 즉 경기복 국면에서 금리하고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네. 다만 최근에 좀 힘들었던 것은 워낙 빨리 올라서 네. 당연히 급격히 올라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인플레 걱정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런데 채권시장의 속성상 그거를 선반영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가파른 정도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급등세는 조금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리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매크로 여건 자체는 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네. 시장이 부담을 줬다라는 얘기가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네. 사실은 지난 3월 17일 날 있었던 네. 미국의 FOMC, FRB가 아시는 것처럼 한 6주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이제 공표를 하는데 거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채권 시장의 걱정, 즉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까지 약속한 것과 달리 네. 금리를 지금 그 지금까지 약속은 그거잖아요. 2020년, 23년까지는 적어도 금리 안 올리겠다라는 네. 발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거냐? 실제로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금리를 좀 서둘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채권 시장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3월 17일을 계기로 해서 연준이 그런 우려를 상당 부분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그 참고하실 부분이 연준의 통화정책도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네. 것이죠. 지금 그림으로 미국의 고용 및 경기 회복 추이라고 하는 것 먼저 뭐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자 다음 차트를 볼까요? 네네. 예. 미국의 경기와 및 고용 회복 추이라는 것.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연준의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고용, 네. 하나는 인플레입니다. 물가 안정. 네,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 중에서도 고용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과거에는 인플레 계속 누르려고 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적정 수준 2%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뭐 환영한다까지는 그렇지만 용인하는 정도. 네, 그냥 반, 두는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고용은 광범위한 수준까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가 뭐냐면 네.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게 먼저고 고용은 상당히 더디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빨간색이 먼저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기 회복이 그렇죠? 빨간색이고. 예, 고용은 훨씬 느리게. 네. 우리가 팬데믹 이전까지 돌아가려면 향후 상당 기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고용보다는, 죄송합니다. 경기나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고용은 더 더디게 회복이 된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통화정책의 네. 정상화하는 게.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장기 추이라는 그림, 네. 그림 6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또 하나 중요한 연준의 반응 함수의 변화가 이 두 번째 그림인데요. 통화정책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교과서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통화정책이 실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적어도 수분기 이상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실제로 수십 년간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행적이 아니라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향후 2년, 3년, 적어도 이 정도 기간 동안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2%나 2% 초반까지 달성되는 거를 실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뭐 말로만 지금 앞으로 몇 년 뒤에 인플레가 생기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전망 말고 네. 눈을 확인한 다음에 올리겠다. 예. 그러면 21년, 22년, 23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인플레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인플레가 사실 연준의 생각과 달리 먼저 움직일지도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격언상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할 필요는 그렇죠. 사실은 없어요. 네, 모든 것은 정책에 우선한다. 네. 예. 뭐 인플레 나중에 봐야 되는 일이니까.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군요. 그럼요. 정책 스탠스까지 바꿔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미국의 금리와 주가 추이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차트 그림 7번을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림 7번이요. 뭐 그림 네. 7번도 좋습니다만, 네네. 예, 짠 미국의 금리 국면별 주도 스타일이라고 그림 9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상 압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사실 다음 질문으로. 네,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인플레를 논하고 금리를 논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런 것보다는
인플레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3개월 혹은 길게면 6개월 동안 이른바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여름까지 잘 나갔던 언택트 성장주에서 다양한 시클리컬, 다양한 형태의 가치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업종 순환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그 매크로 배경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와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경기 회복 정상화 테마가 작동을 하면서 네. 그런 시클리컬,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금리 상승세는 경기 회복을 상징하는 혹은 반영하는 금리 상승세는 얼추 급한 거는 끝나간 거 아닌가라는 네. 말씀의 함의가 가치주 시클리컬 쪽으로 막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됐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매크로상의 함의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그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식의 스타일이라는 게 뭐 대소 관계로 나누기도 하고 가치주 성장주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네 가지 스타일들을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세요. 네. 근데 작년 코로나 바닥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대형 성장주, 소형 성장주, 소형 가치주, 특히 소형 성장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때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가장 래깅하고 있는 거, 제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 대형 성장주잖아요. 네.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형주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상대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들에 조금 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 싸다. 시클리컬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예, 경기 민감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주식 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 내지는 올드 이코노미 쪽이 네. 조금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소위 전통산업, 그렇죠. 뭐 철강, 그렇죠. 건설, 뭐 기존의 뭐 어떤 조선. 대형기관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혁신 흐름에서 예. 조금은 상대적으로 예. 래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주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쫓아가고 네. 또 가치주 올라갈 때도 그만큼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늘 소외되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은 대형이냐 소형이냐 네. 혹은 성장이냐 가치냐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 구분보다는 세상이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나아가서 혁신 기술들을 자신의 인더스트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하느냐 이런 그 변화에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주 네. 혹은 좀 더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저희는 가치나 성장주나 이런 구별보다는 예. 기술 혁신주 혁신의 개념에는 사실은 기술도 있고요. 테크놀로지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플랫폼 같은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혁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들이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그림인 바이오 ETF의 성과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 인더스트리 하면 그 혁신 성장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바이오 안에도 얼마나 혁신을 빨리 쫓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극명히 나뉍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제일 그냥 바이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회색이요, 회색. 그렇죠, 회색이죠. 예. 눈 좋으신 분은 바로 보시면 약간 노안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회색이 바이오잖아요. 네. 이게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평균적인 ETF 수익률이고요. 다 네. ETF 수익률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빌빌되고 있는 것이 빅파마죠. 빅파마.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유전자. CMO. CMO? 뭐 CMO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전자, 지놈 쪽이죠. 예. 그러니까 유전자, 이게 다 ETF들인데 예. 광의의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빅파마는 벌써 한 5년째 별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반면에 횡복. 그렇죠. 메뉴에는 유전자라든지 예. 아니면 그 위에 짙은 검정색인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은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왜냐? 빅파마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기존의 레거스들이 좀 많아요. 더 크잖아요, 빅파마. 그렇죠. 예. 반면에 유전자, 의료 장비, 훨씬 가볍고 변화 혁신, 최근의 기술 혁신들을 본격적으로, 뭐 유전자 그 자체가 혁신이지만 네. 의료 장비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AI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로보틱스가 아니라. 이런 쪽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그 혁신을 바로바로 이 산업에 적용돼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예. 거기 따라서 똑같은 바이오 인더스트리 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ETF를 하더라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키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기술 혁신을 네.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에 네,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노베이션 어답션 커브라고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혁신 수용 곡선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 수용 곡선. 그림 13입니다. 그림 13번 그림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인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술 혁신들을 이 세상에 선을 보였고 그 시기별로 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수용이 되었던 그 기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혁신 커브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전에 증기기관도 있었고요. 전기, 라디오, 컬러 TV, 장차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대 스티브 잡스가 이제 들고 나왔죠. 네. 근데 그 스마트폰은 기존에 나왔던 라디오, 컬러 TV,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이런 각각의 기술 혁신들을 다 융합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하나 이룬 것이죠. 네. 이러면서 애플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그런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플의 초기부터 투자한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애플보다 안전한 주식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엄청 높은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초기부터 알아보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나면서 흔히 얘기하는 캐즘, 즉 혁신이 올라가다가 잠깐 삐끗한거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지나고 이제 대중화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딱 잡아채가지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사실 우리가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테슬라가 분명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좋은 회사고 관심이 가는 이 인물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가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테슬라가 보여준 그 융복합 기술 그거를 실제 적용하고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올드 오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레거시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이러면서 기술 혁신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대중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본보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음 그림, 예를 들면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글로벌 메가 팀이라고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다음 표입니다. 네. 글로벌 메가 팀이라는 투자 전략 네네네. 표를 보여주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네. 마지막 표네요. 글로벌 메가 팀이라고 테이블 예. 하나 있잖아요. 테이블. 예, 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글로벌 X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 컴플라이언스 있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테마 투자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예. 그런 자산운용사가 분류한 글로벌 메가 팀들이에요. 네. 보시면 다 하나하나 좋습니다. 클라우드, AI, 사이버 보안, 익숙하신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테마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좋은 테마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과연 뭐가 잘 될 거냐를 지금 시점에서는 딱 핀포인트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차를 두고 결국 다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야 다음에 테슬라 다음이 뭐야? 하라고 네. 딱 집었다가 올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게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하나의 기업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증기기관, 인터넷, 컴퓨터 각각이 다 엄청난 혁신이었지만 지금의 여기서 이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각각 혁신들도 개별적으로는 다들 엄청난 혁신들이고 이것들이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몇 년 기다리고 우리가 노후가 왔을 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관련 테마가 있는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TF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죠. 개별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글로벌 모든 종목을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몇몇 개 집중 투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라는 부분들 큰 흐름만 파악을 하고 기본적으로 생업에 집중하시면서 네. 휴먼 캐피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하면서 이와 같은 큰 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이 예.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송인보다 더 말씀 잘하시면 아유, 뭐,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잘 이끌어주셔서 덕분입니다. 결국 이제 중장기 투자 전략과 종합적인 자산관리 조언까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런 거는 당부하고 싶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개그도 있었습니다만 주식 투자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뭐 소고기 사 먹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노후에 대비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쌓아가고 관리하는 겁니다. 광복일에 부동산과 예금, 저축이 두 가지 축이었어요. 그러나 둘 다 지금 안 됩니다. 그 주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내 주식은 또 사실은 너무 좁아요. 이른바 홈바이어스. 아마 부동산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동네 집만 샀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세상은 넓고 좋은 주식은 많습니다. 다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트렌드만 쫓아가자. 그러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좀 개인적인 궁금증과 제 주위의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부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시장만 봤어요.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그리고 주식별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데 ETF는 분산 투자를 하는 반면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서 선뜻 지금 손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작년부터 주식 투자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게다가 지금 얘기해 주신 이 테마들은 말씀하셨듯이 너무 좋은 거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을 늘 찾고 싶은 게 또 우리 투자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투자자에게 이 상품이 좋다, 이런 산업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 그리고 방법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뜻 말씀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서 예. 종목도 말씀하셨는데 종목은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특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을 경우에는 누적으로 쌓아가면 수익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것을 파이낸스에서 그 금융공화에서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TF야말로 분산 투자, 큰 트렌드는 쫓아가면서도 변동성을 낮추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후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테마주 중에서 지금 뭐가 좋냐? 장기적으로 다 좋을 거예요. 예. 그런데 21년에는 뭐가 좋냐? 이렇게 딱 집어서 만약에 질문하시면 네.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냥 제 소견으로는 예. 사실은 작년부터는 EV는 이미 대중화가 막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이 지금부터 25년까지 심해질 것이에요. 단면에 그 밸류체인의 중간에서 후단에 있는 부품, 원재료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과점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완성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이나 뒤까지 밸류체인을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러한 ETF도 있거든요. 그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흐름들은 네. 계속 갈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환경 테마는 물론 이제 최근에도 등락이 있습니다만 기대가 이제 됐죠. 그런데 이것도 적어도 10년, 20년 갈 테마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드디어 MZ 세대가 젊은 세대가 네. 베이비 부모보다 조금 더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ESG 이쪽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 때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럼요. 자각한 세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압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네. 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의 서철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